안 잡히네. 좀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뭐 고기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입질 없어요? 입질은 무슨 입질? 아 여기 좋다고 해서 그냥 차라리 들어가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물속에 어떤지 직접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지. 알았어요, 들어가 줄게요. 그럼 혼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저랑 작가님하고 여기 지금 카메라맨, 자 루시드 봉봉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한번 들어가서 물고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되게 멋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드 봉봉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시드라고 합니다. 홍합 좋지, 홍합. 제일 싼 게 2,800원이구나. 2,800원. 어이, 고등어 2,000원. 요거. 자, 오로라. 뱅이도 미끼죠. 엄청 좋아요. 아주 환장을 해요. 그리고 요거 홍합. 홍합이 돌돔 낚시할 때 많이 쓰는데 요거랑 또 다금바리엔 또 뭡니까? 이런 꽁치나 고등어가 최고거든요. 이렇게 세 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물속이 엄청 예쁘고 물고기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구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걸 갖고 왔는데 요게 바로 물속에서 쓰는 선크림입니다. 요 얼굴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쓰면 되죠. 제가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오, 아이언맨 같아. 오, 작가님은 갈고리까지 갖고 왔어요. 갈고리로 물속에서 뭐 잡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와, 잡을 수 있을라나 몰라. 근데 잡을 거야. 다시 이러고. 자, 이 떡밥은 물을 묻혀서 뭉쳐줄게요. 아, 차가. 자, 그리고 홍합은 발로 밟아서 으깨줄게요. 자, 홍합도 챙겨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등어 칼로 썰어줄게요. 사정없이 써는 거야, 사정없이. 챙겨주겠습니다. 요 가방에다 넣어서 가지고 갈게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상어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어, 무서운데? 자, 이제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짠!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얼굴에 선크림 좀 발라줄게요. 혼자 바를 수 있을려나? 뭐 됐겠지? 자, 양발하고 장갑 착용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설치해 줄게요. 떡밥 먼저 설치해 줄게요. 일단 2m 꺼내 하나 설치해 주고요. 카메라가 파도에 날아가지 않게 돌로 잘 눌러줍니다. 카메라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떡밥을 봉지에서 꺼내서 뿌려줍니다. 그런데 소문 듣고 물고기들 모이는 거 보세요. 와, 벌써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밥이 봉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수압이 이렇게 센가? 그래서 물 밖에서 살짝 빼준 다음 들어갑니다. 돌로 잘 눌러줍니다. 그런데 봉지가 날아갑니다. 쓰레기는 회수해 줄게요. 와, 물고기들 모이는 거 보세요. 역시 떡밥입니다. 이 말 또 어디서 들었는데? 아, 얘들아, 아, 웨이트 없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지금 떡밥을 먼저 깔아줬는데 밑에 호박돔이 진짜 신기하게 안 도망가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진짜 신기하다. 저는 잠깐 물고기 관찰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되돌아치는 아닌 것 같고, 되돌아친가 얘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숭어 커플도 보입니다. 아, 부럽네. 따라가서 회방을 놀려고 했는데 너무나 빨랐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쥐치도 보이고요. 이거 라임이 좀 좋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름은 정말 못나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예쁜 호박돔이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또 쫓아가면 저렇게 도망간다니까요. 아, 귀여워. 키우고 싶네. 아, 호박돔 진짜 예쁘다. 이거 웨이트를 차고 오던가 해야지. 아, 잡수가 너무 힘들어. 저기 번호 아니 작가님이 있습니다. 뭐 좀 있어요? 근데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뱅이돔 무리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사이즈는 좀 작았어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다. 오길 잘했네. 장소를 좀 옮겨봤고요. 이제 홍합을 넣어주겠습니다. 반응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수영을 하다 뒤를 돌아보면 저렇게 자리돈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카메라를 설치를 해주고 멋있게 잠수를 한 뒤 홍합을 털어주겠습니다. 아, 왜 잘 안 털리는 거야? 쓰레기는 챙겨주고요. 구독과 좋아요 설치를 해주고 숭어랑 놀아봅니다. 신나게 따라가 봤는데 와, 이게 엄청 빠르네. 와, 숭어인데 아, 따라갈 수 없어. 너무 빨라. 여기 포인트가 운진항 바로 옆이거든요. 다이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런지 바다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보는 물고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와, 엄청 이쁘다. 너 이름은 뭐니? 니모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진짜 예쁘겠다. 저거 또 처음 보네요. 아, 뭐지? 완전 신호등 같아, 신호등. 지금 큰일 났어요. 360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빨리 찾아가야 되지. 어디갔지? 비싼 건데. 조금 깊이 넣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기 있니? 여기 있어? 어떻게 한 거야? 그런데 그때 기운 찾았네. 다행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등어 미끼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등어까지 설치를 해줬고요. 저기 섬 작은 거 있는데 저 섬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보다 이런 돌지형이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오신다면 이렇게 슈트랑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재밌고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